안녕하세요. 둘레길 걷기가 좋은 유니스입니다. 경기도에서 조성한 역사 문화 탐방로 경기 옛길 중 과천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삼남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남길의 제2길 인덕원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시작점인 인덕원 옛터 앞에 있는 스탬프함을 열어보니 스탬프북과 가이드북이 들어있네요. 오, 있어 있어. 우와, 모바일 앱으로 인증을 하고는 있지만 기념으로 한 부씩 챙겨봅니다. 인덕원의 원은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관리들의 숙소인데요. 은퇴한 내시들이 모여 살며 덕을 베풀었다고 하는 이곳 인덕원은 주막과 숙소들이 발달한 교통의 요지였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왜 어쩌라고? 인덕원길은 인덕원터에서 백운호수까지 하글천을 따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구간으로 제가 자주 산책하는 길입니다. 여기 진짜 출근할 때 자전거 타고 맨날 가던 길인데. 아, 오랜만이네. 하글천이란 이름은 두루미 학의 예의범절의 의자를 쓰는데요. 왠지 예의 바를 것 같은 학을 닮은 왜갈이나 백로를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예쁘다. 알아보세요.
배터리가 막 5% 막 이러네. 와. 야, 왜 이렇게 수평을 못 잡고 이렇게 끼우러져 있지? 추워서 그런가? 와. 아, 진짜 춥다. 인덕원 옛터에서 시작해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모이는 백운호수에서 4.5km 인덕원길 트레킹을 마칩니다. 백운호수 앞에는 우담바라 코스로 불리는 우담산과 바라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와, 멋지구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